이 영상은 1951년 4월 12일 개성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한국전쟁 당시 활약한 유격대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올드튜브가 최초 발굴 공개한 영상입니다. 유격대는 1951년 3월 적진이었던 개성에 침투해 피난민 구출 작전을 개시한다. 이후 개성 점령을 위한 공세 작전을 개시해 4월 5일 개풍지역인 민군의 격퇴를 시작으로 4월 9일 개성을 완전 점령하게 된다. 영상이 이날은 개성 점령 직후로 뉴욕타임즈 특파원 조지 베럿이 동행해 강화와 개성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동행한 뉴욕타임즈 특파원은 거창양미 학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이기도 하다. 강화행 배를 출항하기 위해 배사공이 돛을 올리고 있다. 이 돛단배는 비교적 규모가 큰 배로 다수의 시민들과 군인, 전투 경찰이 탑승했으며 집차까지 운송했다. 유격대는 월남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이북 출신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러시아제 모신나강과 일명 다발총이라고 불린 파파샤 기관총으로 무장해 유격전을 펼쳤으며 한강 하류를 통해 개성 지역으로 침투했다. 천천히 항해한 끝에 강화의 호구가 눈에 들어오고 호구에 도착한 특파원 일행은 강화에 만들어진 제1강화 유격대 지휘소에 방문한 후 다른 배편을 이용해 개성으로 향할 예정이다. 지휘소 입구에서 국군 제1사단 유격대 지휘관들과 파원은 지도를 펼친 후 취재 방문 장소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뒤로 서 있는 일병은 특이하게도 모신나강 소총에 대검을 착검한 상태로 근무 중이다. 해당 총기에 대검을 착검할 경우 약 173cm의 길이에 달한다. 특파원은 개성으로 출발 전 다시 한번 취재 방향과 방문 장소를 꼼꼼히 상의한 후 메모한다. 무선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자 무전병은 지붕에 올라 무전을 통해 상부에 보고한다. 취재 장소에 도착한 특파원은 통역장교의 안내에 따라 대안선을 주시한다. 한때 강화도는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했으며 인천 상륙작전 이후 탈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강화도 곳곳에는 인민군들로부터 노획한 러시아제 장비가 상당했다. 통역장교는 인민군에게서 노획한 75mm 대전 자포와 러시아제 야전 통신 장비를 파원에게 소개하면서 이를 실사격해 보여준다. 개성으로 일행을 안내할 배가 접안하고 있다. 개성으로 출발하는 이 배에는 특파원과 통역장교, 국군장병들과 민간인 배사공 등이 탑승했으며 직접 노를 저어 개성으로 향했다. 빠른 속도를 위해 네다섯 명이 동시에 노를 저었다. 상륙을 마친 일행의 목적지는 개성군 진봉면에 위치한 봉동리였다. 이곳은 1953년에 개성시 판문군 판문읍으로 승격된다. 일행은 개성 현지에 유격대원을 만나 현재 상황과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 논두렁에 자신의 키만한 긴 소총을 둘러맨 소년 유격대원들은 부동자세를 취한 뒤 일행의 물음에 답변한다.
영동리에 도착한 일행을 맞이하는 국군 장병들의 표정에는 환한 미소가 번진다. 미소 짓는 유격대 의무병의 가슴에는 적십자 마크가 달려있다. 소년 유격대원들은 자신들의 몸보다 큰 전투복과 철모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수류탄을 달고 있었다. 총기의 경우 인민군의 파파샤 기관총과 시카고 다작이라고 불리운 톰슨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당시 개성지역 소년 유격대원의 나이는 12세에서 14세까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격대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로 개성 점령 12일 만인 1951년 4월 22일 개성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이후 5월 22일과 6월 14일 개성 탈환 작전을 개시해 개성 진입에 성공하였으나 적의 공세로 인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게 된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유격대원 300여 명 중 38명만 생존해 귀환했다고 증언했다.